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알파렉스 예그 코파운드자 지금 CIO를 맡고 있는 김한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이게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펀드 알파랩스의 투자 총괄을 맡고 있는 김한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알파랩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알파랩스라는 회사를 소개를 하면요. 네네. 조금 일찍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 제도권 전문가들이 뭉쳐서 만든 크립토 펀드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알파랩스를 창업하기 전에 외환 트레이더로 좀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펀드 매니저 경력도 있고요. 네네. 제도권 근무를 하다가 2015년도경에 암호화폐에 좀 관심을 갖고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면서 비트플라이어라는 블록체인 투자 전문 회사를 차렸었는데요. 당시 비트플라이를 운영을 하면서 업계 제도권에 암호화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과 인연이 닿으면서 올해 초에 알파랩스라는 이제 크립토 펀드를 다시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알파랩스의 이름은 네네.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알파라는 게 항상 시장에서 뭐 추가 수익을 추구하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알파를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는 원래 헤지펀드를 창업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크립토 펀드랑 좀 융합을 시키다 보니까 뭐 아직 제도가 확실하게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캐피털 뭐 이런 느낌으로 가기는 좀 그랬었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리서치 분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구소 느낌의 알파랩스라는 이름을 좀 짓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분도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야 될 방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파랩스가 이렇게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좀 뭔지 지금 전개된 그 이렇게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크립토 펀드라는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파랩스에서 하는 업무를 토대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립토 펀드는 다른 크립토 펀드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크립토 펀드는 경쟁력이 있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VC, 그리고 투자 자산의 제한을 갖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뭐 채권 같은 전통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의 영역이 조금 겹쳐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지펀드와 VC를 결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업무 형태 역시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 알파랩스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저희는 리서치 하우스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암호화폐 시장 리포트를 매주 그리고 매월 발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행하는 분석 리포트는 해외 파트너 크립토 펀드나 그리고 헤지 펀드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셜하게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알파랩스 홈페이지에 무료로 저희 펀드 리포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미는 이렇게 뭐 벤처 캐피탈, VC 업무라든가 자산 운영을 내면 재원이 좀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투자자 클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벤처, VC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금이 보이는지 그 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주요 파운딩 파트너들이 1차 코인에 투자를 했던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그 초창기 ICO에 투자를 했던 투자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지금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작년은 모르더라도 뭐 비트코인이 뭐 한 19,000달러까지 올라갈 때는 모르더라도 지금은 좀 비트코인 가격이 한 6천에서 7천. 물론 이 수준도 이제 높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재원을 그렇게 확충하고 그러는데 좀 지금 최근에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모델을 조금 다변화시킨 것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작정 투자를 해서 바이앤홀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롭데스크 그리고 네네. OTC 트레이딩 리포트 전문 분석부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시켜서 수익을 다각화시켜 놓은 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지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어느 쪽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또 지금 리서치라는 게 연계시키는 게 해외 그 주역에서 연계시키는 게 전부 창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리서치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김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헤지펀드들, 해외 파트너, 크립토 펀드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하게 된 계기는요. 시장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석 리포트가 전혀 국내에 나와 있지 않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니즈를 느껴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은 만들진 않고 있지만요. 뭐 알파랩스의 이름을 달고 해외로 나간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알리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외 크립토 펀드나 헤지 펀드들이 저희에게 처음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국내의 리포트를 좀 발간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궁금해서 왜냐고 여쭤봤더니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말 많습니다. 네네. 특히 크립토 시장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해외 투자사들 경우는 국내 뉴스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영문으로 발간돼서 해외로 나가는 뉴스가 대부분 이제 페이크 뉴스도 많고 조금 시차를 두고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좀 오퍼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들어간 부분에 인포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니즈가 와서 저희가 좀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작으로 여기에 대해서 백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투기적으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가야 될 산업 방향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쪽에 좀 모습이 서로 미스매치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그 깊숙이 그쪽 분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초 같은 경우 투기 열풍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국내 프리미엄, 일명 뭐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해외 가격 대비 40%까지 차이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 국내 정서가 좀 많이 반영된 투기 열풍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뭐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블록체인. 여기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과거에 그 정보를 관리할 때는 그 슈퍼컴퓨터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 드러남으로써 지금 블록체인 방식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잠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뭐 저희 주변 분들이나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뭔가 세상이 변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기존에 불편했던 것을 없애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늘 생겨왔지 않습니까? 네네. 구글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스타트업이 생겼는데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도 일종의 그런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3자, 즉 중개인들이 얻던 수수료가 너무 말이 안 되고 뭐 투자자들끼리 같이 입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믿을 수 없는 중개인들을 굳이 끼워야 되냐라는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네네. 그러한 불편함들을 해소시키면서 니즈를 찾는 과정에 새로 나타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피러스가 그런 점에서 좀 선도 기능을 해서 사회적으로 잘못 잡혀 있는 그런 것을 좀 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산업 또 이렇게 선도 이렇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구성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렇게 그 임직원의 어떤 남다른 이력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아까 간단하게 제 이력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네. 실제 저희 창업 파트너들의 경우는 각기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했던 투자 전문가가 있고요. 네네. 국내 헤지펀드 매니저 그리고 제도권의 외환 트레이더를 비롯해서 해외에 활동하던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들이 뭉쳐가지고 회사를 만든 것이고요. 이력만 보면은 다른 이력들을 가지고 금융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비슷한 점이 없지만 단지 저희는 블록체인이 즐겁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의 미래를 베팅한 뭐 트레이더라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통적인 그 주식과 채권 이렇게 해서 운영사는 알파랩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 망한 거 아니냐, 비트코인 가격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없어질 시장에 왜 투자를 하고 있냐, 투기성을 강조한 뉴스들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뉴스 이러한 투기성의 뉴스를 좀 걸러내고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본질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생태계에서 가치를 거래할 때 사용되는 것이 토큰이라는 것인데요. 네네. 실제 토큰 이코노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우버나 에어비앤비,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네네. 주식,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거래소도 지금 현재 생기고 있고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저작권 거래 플랫폼 같은 현재 실용화가 되어 있고 또는 곧 실용 예정에 있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만 봐도 블록체인 산업을 단순히 유행으로만 받아들이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저희 멤버들은 결론을 내려서 이 산업에 뛰어든 것이고요. 블록체인과 아까 말씀드린 토큰 이코노미가 결합했을 때 시너지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산업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혁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뭐 투기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지금 또 작년 같은 게 한동안 유행하다가 조금 주춤해서 현재 가상화폐 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블록체인 생태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사업 영역이 있지만요. 단순하게 저는 6가지 정도의 산업군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화폐 거래소. 네네. 즉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의미하고요. 국내의 경우 메이저 거래소인 빗썸, 또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있고요. 네네. 지속적으로 이 같은 거래소는 국내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과 컨설팅 사업군이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을 준비 중인 회사들이 마케팅을 지원받는 사업군의 일종입니다. 주로 이 같은 업종은요, 시장이 살아나면서 ICO를 추진 중인 기업이 늘어나고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볼 수 있고요. 네네. 국내에서도 실제로 글로벌하게 움직이면서 실력 있는 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인데요. 주로 암호화폐나 거래소 같은 플랫폼 등의 광고 수주를 받으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미디어, 뭐 1인 미디어도 포함이 되고요. 네네.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마케팅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고 대부분이 이 같은 미디어 또는 커뮤니티에 광고가 송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번째는 유틸리티와 서비스군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콜드 지갑을 판매하거나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사업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상 암호화폐라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해킹이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거래소 해킹은 핫월렛 그리고 개인 키 노출이 복합돼서 일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같은 유틸리티 그리고 서비스 기업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다음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하면은 코인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영역을 타기도 합니다. ICO가 단지 토큰을 팔아서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선모집하는 방식이라고 조금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ICO의 본질은 ICO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생태계, 그들만의 토큰 이코노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소는 ICO, 즉 블록체인 업계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블록체인 이코시스템은 유저들이 탈중앙화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공동 소유를 하는 형태가 생태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같은 생태계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블록체인을 지원하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함께 키워나와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뭐 마지막은 투자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업무인데요. 이 사업군은 알파랩스가 포함된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저희가 리소스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여섯 개 분야를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짧은 기간에. 근데 이제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김 대표님과처럼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 여섯 개 분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연관성에서 기존 그 투자 방식과는 다른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펀드나 투자기관, 하우스마다 운용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회사인 알파랩스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네. 알파랩스의 경우 내부적으로 선별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암호화폐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VC 업무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들 전부 시드 투자를 받아서 시작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체적으로 시드 레벨의 투자를 실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시드 레벨은 투자 리스크는 높지만요. 뭐 네. 리스크에 따른 리턴 역시 확실히 높기 때문에 철저한 프로젝트 분석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거친 뭐 모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업계 내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모두가 다 아는 회사가 실행하는 ICO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기 레벨에 만약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알파랩스의 경우도 투자와 리소스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프로젝트에 좀 어필을 많이 해서 투자 룸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전통적 투자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같은 좀 구조는 투자사가 갑인 입장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을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서 조금 받아오는 게 실제 전통 시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색다르니까 투자할 때도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 기존의 그 전통적인 투자 기준과는 이렇게 시드머니를 그 투자할 때 그때 어떤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거 이런 거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창업주는 아니고요. 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의 역량 네. 그리고 비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엔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블록체인의 경우는 기존 투자 상품과는 많이 다르고요. 존재하지 않는 산업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원의 확고한 비전 그리고 경력 뭐 그들의 유니크한 모델을 가진 투자 팀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유니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중시한다. 이런 쪽을 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에 맞는 어떤 지금까지 알파벳에 투자했던 기업, 뭐 경우에 따라서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알파랩스의 포트폴리오에 몇 가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요. 네네. 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명한 트루 USD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트루 USD의 트러스트 토큰이라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한국의 유일한 지금 투자사이기도 하고요. 네네. 포트폴리오를 왜 편입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업계 초기부터 저희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산 유동화 시장, 즉 에셋백 토큰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도 그쪽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네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가 아까 계속해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테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견줄 수 있는 트루 USD를 만든 프로젝트 팀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끌려서 미국 현지를 저희 팀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젝트 팀원들과 네트워킹을 많이 한 결과도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역시 알파랩스가 국내 최초로 히드레벨에 투자한 리티온이라는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리티온의 경우는 유럽계 프로젝트고요. 독일을 베이스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현지 독일에서 3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유스케이스를 독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에너지 트레이딩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흔한 모델이긴 한데 거래소에 저희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네. 유뱅스라는 남미 거래소고요. 현지 증권거래소와 협약을 맺고 전 월드뱅크 멤버들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알파랩스가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요. 뭐 3조 달러 이상의 경제 규모가 남미 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남미 시장에 킬러 거래소가 없다는 게 조금 매력적으로 와닿습니다. 실제로 남미 화폐 가치도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겐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법정 공식 앞에도 네, 이게 빼트로도 발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미 같은 지역적 특색을 갖춘 프로젝트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멤버 네네. 검증을 한 후에 프로젝트 검증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거쳐서 투자를 한 종목들 3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지금 우리가 이제 한동안 붐 있다가 이게 뭐 투기 이런 문제에서 정부의 적책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켓워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다우존스와 비슷하게 하나의 이제 크립토 시장의 어떤 가격을 공식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표에다 넣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좀 다른 쪽은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화폐 전문 지수라든지 네네. 좀 주식시장에서 활용됐던 ETF 이런 게 다 개발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뭐 규제 때문에 아직 정확히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요. 네네. 뭐 이미 개발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빅스 지수와 비슷한 테더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를 산업군으로 분류해서 지수로 표현한 지수 연동 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네네.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와 한국의 특히 이제 정책 당자의 이렇게 인식적인 측면에서 갭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중간재 역할로서 김 대표님과 알파랩스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간자 입장에서 혹시 뭐 정책 단계에서 뭐 이렇게 좀 투기 문제에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규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한 거 없습니까? 정책 단계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실제적으로는 제가 네네. 금융권 출신이고 제도권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 당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명확하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스탠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네.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권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네. 되고요. 정책 담당자들의 스탠스만 다만 통일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어쨌든 금융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 정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무리 규제가 강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에 맞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확실한 규제가 없는 시점에서 강한 규제가 차라리 있고 사업 계획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저에겐 또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일 겁니다. 아마 이 크립토 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창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위에서 활동하는 김 대표님 같은 창의성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위치가 정부를 주도하는 빅가먼트 큰 정부보다는 이렇게 이 창의성을 가는 김 대표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창의성을 좀 극구 이렇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정부 역할이 좀 후원자 입장, 스몰감, 작은 정부를 좀 갈 필요 있다 하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가니까 그 자체가 혁신입니다는 김 대표님 입장에서 혁신이 뭔가, 혁신성장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혁신성장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파랩스의 경우도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좀 시작을 먼저 했고요. 네네. 도전하고 있지 않는,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길을 좀 개척을 해서 설레 없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상품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과 이제 말씀 중에 방송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앞으로 이게 이 알파랩스에 가야 될 길이든가 또 개인적인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파랩스는 그동안의 사업 방향대로 네네. 국내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좀 해외 쪽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블록체인을 하는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많고요. 네네. 또 이를 후원하는 하는 VC들, 또 헤지펀드, 크립토 펀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파랩스의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치고받고 경쟁을 하기보다는 미국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신규 시장으로 나가서 국내 프로젝트가 진출하지 못한 새로운 지역에서 좀 기회를 찾으면서 사업을 넓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과거에 민간연구소에서
글로벌 전략을 이렇게 이런저런 토대를 가장 먼저 짠 사람 입장에서 아무튼 이 업무의 성격은 또 지금의 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 기능이니까 세계에서 자리 잡고 한계 들어오는 이런 쪽도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방안인 대로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초창기에 있고 업황 자체가 초창기에 있고 또 여기에 선도하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계도성 차원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는 앞으로 사업이 발전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혁신성장의 실천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 방송인들은 계속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인사할 거 있으십니까?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크립토 시장이 많이 뭐 마켓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좀 얼리 어댑터 분들이신데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크립토 펀드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 같은 모습은 단지 유행이기 때문에 제도권 트레이더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고 제도권 금융산업들이 크립토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모습은 단순히 유행으로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요.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업계에서 자신이 투자를 해서 얻을 게 과연 내가 투자를 해서 잃을 것보다 많은지 좀 비교를 해서 트레이더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좀 기대를 하고 기다리셨으면 차분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당부사항과 함께 다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임직원 한국경제팀의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한섭 대표님과의 인터뷰 내용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든지 이러한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선도기업입니다. 선도기업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부작용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한국 경제 강점이고 또 세계적 추세에 이렇게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주춤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 이런 그 부작용을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선도해서 사실 이 분야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느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한국의 증시만큼이나 이렇게 기로에 서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김한섭 대표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거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가상화폐 관련된 IT 능력 또 인적 재원에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이런 인재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삼아서 사실 이분의 꿋꿋하게 이렇게 선도적 기능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다 좋은 내용 또 기업 이렇게 선정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아뵐 이때까지 좀 요새 좀 경제라든가 증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하셔서 다음에 그 희망 섞인 보다 유망한 기업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